trying to make y'all comfortable. For the record, you ain't trying to grow, then it's done for you. For the record, lab on me going all the way. For the record, ain't trying to link, no time to waste. For the record. Price on y'all, snake eyes on dice for y'all, shoulders on ice for y'all. A6 all the hate, I won't get a ball today. Got lost in the bolognese, I'm flipping the bars, I'm flipping the flipping the flipping the on record, off record. I still count wins when they got it. On record, off record, I let them take advantage. I was wildin'. On record, off record deals. Tell them talk to Colin for the quote. On record, off record, I still want the act, not the ghost. For the record, I'm done trying to make y'all comfortable. For the record, you ain't trying to grow, then it's done for you. For the record, lab on me going all the way. For the record, ain't trying to link, no time to waste. For the record. So y'all, snake eyes on dice for y'all, shoulders on ice for y'all. A6 all the hate, I won't get a ball today. Got lost in the bolognese, I'm flipping the bars, I'm flipping the on record, off record, I still count wins when they doubt it. On record, off record, I let them take advantage. I was wildin'. On record, off record deals. Tell them talk to Colin for the quote. On record, off record, I still want the act, not the ghost. For the record, I'm done trying to make y'all comfortable. For the record, you ain't trying to grow, then it's done for you. For the record, lab on me going all the way.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는 마랑입니다. 하이. 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운동공은 저는 굉장히 익사이트해요. 흥분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운동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포커싱이 어디 돼 있나만 벤치프레스 증량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원래 제가 항상 추구했던 3세트 10개, 3곱 10을 이제 준비하려다가 검색이 10곱 3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벤치프레스 증량 프로그램이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정도의 운동법이겠다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벤치프레스 포커싱된 운동 리뷰이지만서도 다른 운동이 굉장히 조합적으로 골고루 영양가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냥 굉장히 참 좋은 운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자극적인 뭐라 그럴까 운동 프로그램일 수 있거든요. 벤치프레스만 들어갔을 때에 10곱 3 모든 운동이 다 10세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벤치프레스만 3개씩 10세트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원RM이 60%로 3개씩 10세트를 진행합니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그 60%의 무게로 3개씩 10세트가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증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60kg로 성공하셨다 그러면 다시 65kg로 3개씩 10세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0kg로 도전을 했는데 한 7번밖에 못했어요. 즉 3 하셨고 나중에 뭐 2, 1 이렇게 하셨다면 그 실패한 부분의 세트도 싹 다 빼는 거예요. 즉 성공한 세트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성공한 세트가 만약에 7세트였다 70kg로 그러면 75kg로 빨리 증량하셔서 다시 그 7세트를 기준으로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무게가 올라갈수록 세트 수는 계속 페일리어 할 거예요. 그럼 뭐 하다 보면 3 뭐 5세트만 5개 정도만 하고 뭐 2, 1, 1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3개만 성공한 세트만 다시 가져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추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증량을 하실 때에 막혔다 그럼 그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 효과를 반복을 통해서 그 세트 수를 채울 때까지 하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예 그 세트 수를 포기하고 증량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동 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이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운동 보면 막 3세트로 막 10개씩 뭐 3세트로 5개씩 하는 건데 이제 5개 정도면 여러분들이 한 70%부터 80% 내지의 1RM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10개 정도면 뭐 60% 70% 여러분들의 이제 센스에 따라 하시면 돼요. 데드리프트는 좀 달라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패드드라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즉 3세트를 해요. 3세트를 5개씩 하는 건데 첫 세트는 60%로만 합니다. 데드리프트를. 그리고 2세트 때는 80%로 해요. 마지막 3세트를 뭐 100%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80%를 했을 때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80%가 데드리프트 80kg야. 80kg를 3세트씩 5개 했는데 야 힘이 넘쳐나는데 그러면 90kg도 도전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80kg로 5번 3세트를 했어. 근데 컨디션 안 좋아. 허리가 약간 좀 뻐근한다든가 아니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85kg 아니면 똑같이 80kg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재량에 따라 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데드리프트 마지막 3세트를 조합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1RM에 110%로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공격적으로 파워 운동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그건 하신 분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데이 1, 데이 2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섞어서 해봤는데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부위를 집중 공략을 하지만서도 다른 부분을 빼놓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나 슈로그처럼 어떤 특징성이 있는 운동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제 한 부위에 좀 집중하고 싶지만 다른 부위까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추천해 드리냐면 말 그대로 벤치프레스 증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길게 설명해 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0x3 즉 10세트를 3번씩 한다 3번씩 10세트를 한다는 것은 논문의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근신경계와 여러 가지 뭐 피버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직접 체험해 본 건 아니겠지만 벤치프레스 증량을 원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게다가 이걸 좀 더 저희가 개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벤치프레스는 만족하니까 뭐라 그럴까 스쿼트를 좀 더 하고 싶지만 밸런스 있게 운동하고 싶어 하면 이 운동법을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10x3을 스쿼트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주어진 거에 따라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맞게 개성 있게 자신만의 운동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센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재밌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비추천,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뭐냐면 볼륨수를 좀 더 원한다. 그러신 분들은 좀 비추천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뭐 저번에 말씀드린 GVT 뭐 10x10세트 같은 거나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발륨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중량의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자극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증량 운동법이기 때문에 근신경계를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조금만 팁을 드리자면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벤치프레스 무게가 낮은 거와 높은 거의 이제 차이를 봤는데 어떤 차이였냐면 가슴부터 최대 수축을 했을 때의 그 깊이, 그 길이를 쟀을 때 어떤 게 더 길었냐면 더 무거운 무게로 했을 때 더 길었거든요.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타겟팅하는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고 이제 가슴에 완벽하게 볼륨수로 타겟팅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만 같은 운동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10x3.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벤치프레스 증량법이라 하겠지만 좀 더 제가 말항식으로 바꿀게요. 어떤 타겟팅을 증량시킬 수 있는 운동법이지만 여러분들 만의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밸런스 있는 증량 운동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밖에 좀 나오셔서 좀 운동도 뛰시고 재미있는 운동법 찾으시고 자기 몸에 맞는 걸로 하셔서 부상 없이 재미있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운동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자 마랑이었습니다. 밤을 태우고 맥주를 들이마셨어 yeah. All night 밤새 기다려온 아침이야 oh, hey, never say just so